안녕. 아니 여러분 제가 그 뭐지? 잘못 V앱을 잘못 켜가지고 V앱을 잘못 켜가지고 다시 켰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이 시간에 뭐해 하시는데 이 시간에 그 뭐지? 응답하라 좀 연습하다가 응답하라 연습하다가 왔습니다. 이제 슬슬 아까 집을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지? 그냥 에비뉴랑 살짝 소통 하고 싶어가지고 앉아 안 졸려? 하나도 안 졸려요. 왜냐면 그이 시간에 연습하다가 하면 안 졸려가지고 피곤하겠다. 올라. 뭐 마시고 있어요? 저 지금 홍초를 타왔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홍초를 제가 그 회사에 있는 그 홍초를 좀 타왔어요. 홍초입니다. 얼음 동동 띄어져 있는 홍초를 타왔습니다. 왜또 거기다 마셔? 아무래도 여기에는 주전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또그 잔에 마시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양은 냄비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마셔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브랜뉴의 컵 있을 텐데 아무래도 있죠? 아무래도 있는데 그 양은 냄비 그 사발홍초를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이걸로 가져왔어요. 가져온 게 아니고 아까부터는 사실은 마시고 있었어요. 마시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없잖아요. 지금 얼마 없거든요. 얼마 없어가지고 그 양은 냄비 그냥 먹던 거 그냥. 헬로우. 응꾼 잊지 마리가또. 에 우리나라가 못도 아리가또요. 물망초 왔네. 지금 물망초 아닌데 지금 조금 물망초보다는 뭐랄까요? 전 지금 조금 찌든 느낌에서 웅찌 정도? 네네. 왜 근데 여러분 다들 안 자고 계시나요? 아니 지금 2시가 됐는데 왜 아무도 안 자는 것이냐? 왜 아무도 안 자는 것이냐? 이게 얼음이 녹아가지고 자꾸 소리가 나네. 아구, 흘렸어. 응찌 보려고. 뭐 하고 있었어요, 다들? 공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다. 아무래도 좋은 자세 놓으라. 아직 일해요? 아니요, 저 지금 일 안 하고 그냥 연습 중입니다. 연습하다가 그냥 소통하고 싶어서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켰어요. 웅이 보려고 앉았지. 코난 보고 있었어. 코난! 무슨 연습? 응답하라. 응답하라
이제 곧 녹음하니까 응답하라 녹음 연습하고 있었어요. 응응맞대루요. 맞댔다노. 웅짱 쿄모 카와이 때 한국어로 써주셨습니다. 웅짱 쿄모 카와이 이렇게. 아리가또. 같이 연습하자구. 아니 근데 그 오늘 그거 올라왔더라고요. 노아, 노아랑 저랑 그 뭐지 줌으로 회의한 거? 그 파트 나누고 그게 오늘 올라왔던데?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봤어요. 일본어를 좀 많이 할 거 그랬나봐. 그 노아가 한국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그냥 그 회의하는 거니까 혹시나 제가 일본어를 틀릴까봐 그래서 한국어를 좀 많이 했는데 아 그 이렇게 뜰 줄 알았으면 일본어를 할 줄 할 걸 그랬나봐요. 안 졸려? 응, 하루도 안 졸리는데. 어차피 저 내일 그냥 운동이나 아니면 그냥 뭐 그런 거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레슨이랑 운동이랑 뭐 그런 거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안 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면 먹었어요. 라면 아니고 그 뭐지 이 이겁니다. 홍초, 홍초입니다. 홍초. 안 졸려요. 사실은 조금 졸려요. 조금 졸린데 그 그냥 에빈유랑 이 시간에 혹시 자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안 자면 뭔가 왜냐면 오늘 품에를 너무 짧게 한 것 같아가지고 짧게 너무 에빈유랑 연락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켰습니다. 소통하면 좋잖아요.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다. 괜찮나요? 근데 저 지금 얼굴이 너무 찌든 느낌이어가지고 빨리 집 가서 사실은 샤워를 하고 싶긴 해요. 웅이 뭐 얼굴이 조금 찌든 느낌이긴 하죠. 모자로 좀 더 얼굴 가려야겠다. 이렇게 너무 가렸지. 내일 몇 일이지? 내일 수요일인가? 내일 수요일이면 수요일인가? 수요일 맞나? 수요일 맞네. 수요일 맞으면 수요일이면 아무래도 출근을 하셔야 되겠고 등교를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저는 내일 쉬는데. 내일은 연습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이죠. 그쵸? 오늘이죠. 지금 2시니까. 저는 내일 오늘 아마
운동하고 연습하고 뭐 그런 거라서 사실 운동이나 연습이나 이런 건 스케줄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는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쉽니다. 노래를 하나 틀까 봐요. 제가 진짜 요즘 너무너무 빠진 노래인데요. 예전에도 제가 지금 그 저희가 예전에 내리겠습니다 지구에 지구에서 내리겠습니다인가 그 OST 불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거 그때 같이 나온 0K 그 영현이 형 0K 선배님의 그 노래를 틀려고 했었는데 지금 0K 내리겠다라고 쳤어요. 내리겠다 지구에서 아무래도 그 말투에 너무 영향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요. 내리겠습니다 지구에서인데 내리겠다 지구에서라고 제가 물어 쳐버렸네요. 영키 선배님의 그 노래 뭐지? 인썸니아. 인썸니아를 한번 틀어볼게요. 괜찮나요, 여러분? 불면증이죠? 이거 밤에 듣기 진짜 노래 좋아요. 새벽 감성 뒤집어져. 아무래도 뒤집어지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진짜로. 이렇게 누워도 돼요. 아무래도 그렇죠. 좀 여러분 저 누워서 해도 되나요? 이자 앉아요. 되게 편하다. 아니 아까 계속 연습하면서 이렇게 안 누웠거든요. 아 근데 누우니까 되게 편하네. 혹시 그 연습하다가 졸릴까봐 안 누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따가 집 갈 거고 이거 브이에 소통하다가 조금 더 연습하다가 그 마음 내킬 때 집 갈 거라 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우니까 막상 졸리네. 지금 혼자야? 응, 혼자야. 완전 혼자. 아마 이 브랜뉴 빌딩에 나밖에 없을걸? 몰라요. 저 지금 어차피 녹음실이어가 녹음실? 녹음실? 연습실? 겸 뭐 이런 데여가지고 안 가봐가지고 뭐 직원분들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마 없지 않을까? 나 지금 너무 못생기지 마. 아무래도 안 되겠죠? 아름답다. 뭐가 아름다워요? 방금 진짜 못생겼는데. 안 무서워요, 하나도. 차라리 여기서 귀신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귀신 만나면 잘 된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귀신 만나가지고, 오! 잠시만요, 여러분. 휴지를 좀, 휴지를 좀 가져올게요. 여러분, 잠시만. 휴지는 없고. 휴지는 없고, 제가 홍수를 조금 흘려가지고. 좀 닦고. 차라리 귀신을 좀 만나가지고 저희 AB6IX가 뭐랄까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해주고 싶네요. 나머지 멤버들은 다 자려나? 아마 자지 않을까요? 그 숙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잘 것 같은데? 애들?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긴 하다. 저는 또 누워. 아무래도 그렇죠. 전 좀 누워 지내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래 듣고 싶은 거 있나요? 제가 여기서 한번 틀어드릴게요. 웅이 너 진짜 귀엽노라 하시는데 뭐랄까요? 전 귀엽지 않습니다. 저는 섹시해요. 비범벅. 아 비범벅 비범벅 비범벅도 좋지. 비범벅 비범벅 잠시만요. 비범벅 틀어드릴게요. 비범벅 잠시만요. 제가 오늘 그 뭐지? 노트북을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뭐지 아까 전에 아이패드를 잠깐 직원분한테 빌려가지고 그걸로 틀고 있어요. 노트북 좀 무거워가지고 오늘 좀 비범벅 뮤비. 예쁘죠. 덕분에 나 환승연애 다 봤어. 나 아직 안 봤는데? 저 아직 6화부터 봐야 돼요. 아직 5화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5화 다 보고 그리고 이제 6화 봐야 돼. 생겼다면 주말에 밤을 나 혼자 보내기만 들었지 왜 좀 내려온다 니가 이해가
나 무슨 되게 얼굴 길게 나오지 지금. 모르겠다. 아유 몰라. 아유. 문학의 밤은 사라졌느냐? 아무래도 문학의 밤은 나중에 그 숙소에서 좀 더 편한 느낌으로 해야겠죠? 아니 이 노래 좋더라고. 내 다리. 기분복 듣고 그다음에 제 춘적 추천곡 한번 들읍시다. 여러분 제 발이에요. 안녕. 안녕. 에빈이 안녕. 나 웅이야. 웅이 발이야. 난 웅이 발이야. 안녕. 에빈이 다시 손에 발래. 우우. 에빈이 안녕. 제깍 죄송합니다. 정갈 같아.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지만 In the rain. 비범벅 뮤비의 댓글 봤어요? 어?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집 가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추천해드리는 곡은 미들 오브 나이트라고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노래인데요. 노래 진짜 좋아요. 이게 아마 미국 앨범에 실린 곡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웅이 옷 위험한데? 왜? 이 노래 좋아요. 가슴이 다 보인다고? 가렸습니다. 보인지 몰랐어.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제가 이 노래를 들은 이유가 야간작업실에 나오는 기현 선배님 보고 노래 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기현 선배님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진짜 최고입니다. 노래 너무 잘하세요.
노래 너무 좋아. 저도 이런 노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천사. 천사. 시아이엑스 노래? 아, 시아이엑스 분들 노래 웨이브. 아, 한번 들어볼까요? 저 노래 너무 좋아. 아이고, 이거 한번 들어요. 시아이엑스 분들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시아이엑스. 멜론 스테이션에 나오셨었거든요. 멜론 스테이션에 나왔었는데 그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병원 욕 랩해. 야, 뺨강. 야우, 뺨강. 야우, 뺨강. 잘해요. 노래 진짜 좋아. 웅이 어디야? 저 지금 행사입니다. 골차 라팜팜. 그래, 이거 듣고 라팜팜 듣자. 이거 듣고 라팜팜 듣는 거야. 그거잖아. 저 오늘 그거 했잖아요. 그거 올라왔잖아. 그 챌린지. 아, 노래 좋아. 청량해. 이거 다 듣고 라팜팜 듣고 그 다음에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승환! 아, 김승환! 노래 잘하는데! 라이트 썬더. 노래 진짜 좋아요. 라팜팜 듣자. 아무래도 우리 장준이 노래를 들어줘야 잠시만요. 라팜팜 골든 차일드.
아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춤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 차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니까 그 자리에서 한 바로 보고 바로 그냥 한 거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찾아 내게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제가 진짜 완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배우고 그냥 바로 그냥 찍고 그냥 한 번 찍고 두 번째 그냥 바로 그냥 올린 거여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박수? 오 이장준 랩하는 거 요장준 빨리 가서 자요.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이거 원샷하고 알겠어. 홍초 다 흘렸어. 여러분 홍초예요 홍초. 아니 홍초가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초 다 흘렸어 지금. 여러분 홍초 맞아요. 홍초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노래 좀 더 부르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 여러분. 바이바이. 캡스 타임. 오케이. 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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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안녕.